짧았던 나의 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 3페이지를 펴시고 오늘 의사표시 3장 이야기입니다.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는 파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 것, 효력 발생 요건을 하고 있었는데 목적과 관련되는 효력 발생 요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의사 표시와 관련되는 효력 발생 요건을 할 텐데 이 이야기입니다. 자, 당사자 목적 그리고 의사 표시가 있으면 뭡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해요. 그러면 의사 표시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요.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입니까? 요건입니까? 법률 사실. 그죠? 의사 표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77페이지 2. 첫 번째 의사 표시 2 있죠? 그죠? 의사 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자, 2번에 가면 의사 표시 구성 요소라는 말이 있죠? 효과 의사. 뭡니까? 진위. 요겁니다. 의사. 넘기세요. 관로 3번. 표시 행위. 그러면 의사 표시는 의사. 진위와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관로 2번 표시의사 X. 표시의사를 X하면서 두 번째 줄 내려가면 표시의사는 의사표시 구성 요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밑에 줄을 치지 않더라도 표시의사가 표시의사는 의사표시 요소가 아니다. 그렇게 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의사표시에 관한 입법주의 보이죠? 그죠? 의사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경우에 의사 진위에 중심을 두는 입법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찾아서 거기에 중심을 두는 나라를 의사주의. 그러면 의사와 달리 표시되버리면,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무조건 뭐 됩니까? 무효가 되버리죠. 진위가 96억인데 표시를 잘못해서 69억으로 표시해서 상대방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의사주의. 그 다음에 표시주의는 표시 행위에 중심을 두는 입법주의. 그러면 진위야 무엇이든 관계없이 표시된 대로 계약이 유효해버립니다. 그러면 의사주의는 잘못 표시했을 때 무효가 되니까 표의자 보호고, 표시주의는 뭡니까? 표시된 대로 계약이 성립해서 유효가 되니까 상대방 보호예요. 그래서 관로 3번, 우리 민법은 표의자와 상대방 모두를 보호합니다. 절충주의라는 거죠. 줄 치지 마세요. 시험 안 나온다, 그거. 아무것이나 말만 하면 그냥 줄을 팍팍 치는 거죠. 시험 안 나온다, 그거. 다른 나라가 어떤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지를 왜 시험 나와? 우리가 시험 안 나오지, 그건. 절충주의가 시험 안 나와요. 절충주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합해서 절충주의. 다만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의사주의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정도를 이해만 하시면 되고 그냥 읽어보시면 돼. 최고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다만 절충주의를 취하는데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존중되는 뭡니까? 신분행위. 줄 치시고 신분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한다. 그러면 신분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분행위, 즉 혼인계약 등을 하면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의사주의니까 효력이 뭐예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버리면 무조건 무효가 된다. 왜요? 신분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의사와 표시 불일치 있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성립. 성립 요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의사는, 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뭡니까? 불일치한가. 여기 뭐 있습니까? 비진위 의사 표시. 동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차고.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할 것이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 불일치 소속에서 뭘 공부합니까? 세 가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냥 하자 있는 의사 표시에 뭐가 있습니까? 사기와 강박 같이 있습니다. 법조문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중에서 의사 표시와 관련되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효력이 무효입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걸 찾아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